안녕하세요. 8월 3일 러블레드 한인 침례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 한국 찬양 한 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제목은 은혜 아니면.
chimes of time ring out anew, another day is through. Someone slipped and fell. Was that someone you? You may have won for added strength, your courage to renew. Do not be disheartened, for I bring hope to you. Oh,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라 라고 하는 또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주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따르던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고는 무언가를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청탁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이 모두 화가 나서 분을 내면서 제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다른 사람들을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는 또한 섬기는 자여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힘을 가져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속삭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리게 되는 힘을 가져야 진정으로 큰 자요 으뜸인 자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아마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예수님을 찾아가 분명한 확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만드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소였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게 만든 장소이기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하여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성품이 되도록 만들어준 성품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 권세를 가지고 살았지요. 그러나 그는 다혈질과 또 교만함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그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또 부득이한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지요. 그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의 도피 생활에서 만난 아내 십보라의 집에서 40년간 장인의 일을 도우며 살 수밖에 없었지요. 화려한 왕궁이 아닌
험난한 광야에서 고립되어져서 외로움과 두려움과 씨름하며,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광야의 학교를 졸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에서 종되어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지도자로서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죠. 또한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종으로 팔리게 되자 또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지요. 그리고 외롭고 고립된 광야, 그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그의 광야 학교를 졸업한 쯤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철저한 광야의 시간을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시기와 질투로 인해 죽음의 위협과 배고픔과 슬픔과 외로움의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냈던 그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겸손케 하셔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지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완벽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아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 학교를 허락하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완전한 겸손의 성품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철저히 낮아짐을 통한 겸손의 성품을 겸비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광야 학교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도록 만들며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만드는 학교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게 되고 또한 겸손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어떻게, 왜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자신을 타인 앞에 낮추는 자세라고 생각하지요. 있어도 없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과연 이런 척이 겸손의 진정한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겸손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나를 비추어 보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지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귀는요, 교만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도록, 겸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곳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의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이유는요, 바로 교만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깨어놓은 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이 뱀의 간교한 속임수를 듣게 되었죠. 그 뱀의 속임수는 이랬습니다.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으니 너도 어서 불순종해라 라고 부추기는 소리였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단 한 가지지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에 사탄이
그 교만함을 넣어주어서 우리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야만 하는 상처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버린 것이죠. 마음의 교만이 차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고 또 이룬 것들이 마치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넘보고요. 가지고 싶어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되지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먹지 말라고 정하신 그 법을 무시하고 사탄과 동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야곱의 장남이었던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자 슬퍼하고 있는 그 중에 아버지의 아내였던 빌하와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자신이 모든 권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한 태도가 태도에서 나타났지요. 이로써 야곱이 임종할 때에 르우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느 형제들보다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적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두게 되지요. 이후 르우벤 지파는요 가장 약하고 또 조용히 사라져버린 보잘것없는 지파가 되고 말았지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넘보고 소유하려는 마음은 교만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는 태도이고 또한 결국은 축복이 아닌 저주와 고통의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교만의 길로 미혹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멀어지게 했던 마귀의 악한 전략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은 원칙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입니다. 그들의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한 자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은 비참하고 처참하게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발하셔서 그들을 철저히 밟게 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진정한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지요. 예수님이 미워하셨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자신을 스스로 괜찮은 자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했던 그들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가난과 슬픔을 볼 때 나는 저들보다 좀 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며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아주 낮고 천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더 많고 더 배우고 더 멋진 자라는 것을 자랑하는 자는 하수 중에 하수이고 아직까지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구원을 얻지 못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았고 또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서슴없이 네, 당연하죠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요, 제 자신이 철저히 타락한 추한 죄인 중에 죄인이며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또한 인정하고 있죠. 내가 교만할 수 없는 바로 그 이유는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필요로 했었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 교만한 눈을 흘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그런 부끄러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철저히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 임하는 성품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지요. 교만이 위험하고 무서운 이유는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14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지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수성가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1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에도 관심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의 영역에도 관여하시고 또한 인도해 가십니다. 내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허락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싶은 곳에 써달라고 하는 열린 기도를 드리는 겸손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겸손의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분께서 친히 죄인들의 세상에 오셨지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닮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그분의 겸손함을 배워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과 같이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겸손의 모범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에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를 높여주기 위함이심을 하나님 저희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하듯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갈망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그 겸손의 그 길을 저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